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관노에서 찾은, 기출비에서 찾은 공식인데요. 어떤 학원에서 선생님이 쓰시나 본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수열에서 등차 수열은 몇씩 더하는가, 몇씩 더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2씩 더하면 2단, 9단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 Y는 AX 플러스 B, 그런데 E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3이 나와야 되겠지. 이게 0 집어넣으면 0, 그런데 1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7, 그럼 2씩 커지지. 네. 그래서 이 2가 기울기처럼 유태는 2가 요 D야, D 얼마나 떨어졌나, 디스턴스. 그지? 이걸 뭐라 그래? 등차라 그래. 등차, 같은 차이, 같을 등 몇씩 커지는지, 그거의 차.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y는 여기 x가 1, 2, 3, 4 들 때 1항도 나올 테고, 그지? 네. a, n이라고 쓸 때 요거는 넘버거든. 1항은 a1, 2항은 a2, 3항은 a3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 계속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3이 있는데 3이 첫 번째 항이지,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다가 봐봐. 처음에는 3이 나와야 돼, 3. 그 다음 몇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네. 7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D는 요 두 번째부터 있지, 2씩 되는 거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한 개고, 세 번째 항은 두 개고, 그지? 한 개씩 적지, 첫 번째 항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을 빼주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초항이 약고 요 뭐거처럼 상수처럼, 상수항처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항 H를 구하면 초항에다 더하기 여섯 개의 D를 하면 되지. 네, 네. 그래서 이게 수열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이거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N항에다가 한 항을 더 증정하려면 D를 더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넘기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가 되지. 네. 그러니까 한항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주면 d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등차라 그래.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아, 세 개가 있어. 이거를 1 넣으면 1, 이거는 2, 3이잖아. 그러면 3하고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그치? 네. 그러면 이건 뭐라고? 3. 이거는 5, 이거는 뭐라고? 10이지. 네. 근데 여기는 5에 제곱을 하니까 여기는 5가 되지, 5. 이건 뭐야? 3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7이지. 네. 그러니까 이걸 두 배를 하게 되면 10이 되잖아, 그지? 세 개의 수가 있을 때. 이해됐어요? 네. 당연히 이게 등차 중앙이라고 그래. 뭐라고? 여기서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등차 중앙이 돼. 그래서 등차 중앙, 이렇게 등차 중앙. 두 수를 더해갖고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수 차이가 되고 여기에 두 개 떨어진 거하고 두 개 떨어진 거하고 해도 등차 중앙이 나와. 양쪽 간격만 같으면. 이해됐어요? 네. 응?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입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아, 이 D가 떨어져 있는 게 차가. 근데 이거는 더해도 되고 2씩 더해도 되고 2씩 빼도 돼. 네. 첫 번째 수열은 근데 정해져야 돼, 그치? 근데 빼주게 되면 첫 번째 수가 커야지. 근데 마이너스로 자꾸 작아지지. 그래도 등차야. 왜? 더하기하고 빼기는 차이니까. 더하기 빼기 아무 상관없어. 등차중앙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등차수열, 이 등차수열이 있는 거를 합을 할 때, 합을 할 때 가우스라는 애가 어떻게 했냐면 1에서 100까지 도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1에서 100까지 쭉 쓰고 100에서 1까지 쭉 쓰고 딱딱딱 도하니까 101, 101, 101, 101이 100개 나왔어. 어, 그치? 근데 1은 2개, 100도 2개지. 그래서 101 곱하기 100한 다음에 2로 나눴어. 그래서 다 해버렸어, 계산을. 그래서 몇 개라고 이게? 100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숫자가 1. 끝 숫자는 뭐라고? 100.
이렇게 한 다음에 100일을 100개를 한 다음에 2로 딱 나누면 전체 1부터 100까지의 더 합이 나와.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발견한 거야. 가우스가. 이해됐지? 그래서 A는 초항이라고 하고 L은 라스트니까 만항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부터 어떤 수까지 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등차수열은 초항하고 만항하고 도한 다음에, 그지? 이거 개수 세면 되지. 응? 도한 다음에. 왜? 여기는 애랑, 마랑을 도하고, 여기다 초항을 도하면, 이거보다 초항보다 작은 거 두 번째 항이면, 이거보다 하나 더 커, 작아지고, 이렇게 되지? 주르륵.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1부터 10까지 도하면 55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써주는 거야? 이거 쓸 때, 1, 2, 3 해서 여기까지 땀땀땀땀 해서 9, 10 이렇게 쓰잖아. 거꾸로 치면 10, 9, 8, 7 여기는 2, 1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11이 몇 개야? 10개지. 그러니까 10개야 11이. 그래서 2로 나누니까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오는 거야. 이 공식이야 이게. 간단하게. 이 공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2분의 n은 똑같은데 요거를 두 개로 분리하면 a고 이 l 대신에 마랑을 쓰면 되지. 그럼 a 플러스 m-1d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일반항 마랑의 일반항. 그러면 요 a하고 a 더하면 2a가 되고 여기 m-1d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요 A를 쓰고 요 L 대신에 뭘 쓴 거야? 이렇게 일반항을 쓰는 거야. A랑 마랑. 마랑의 일반항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 보면 어쨌든 등차수열은 상성이 없는 n에 관한 이차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sn으로 써있지, sn. 요걸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 n하고 어떻게 돼? 곱해지지. 네. 그러니까 이차식이 나오지, 당연히. 그렇죠. 이해됐어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차식 나오고, 그지?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n의 이차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차식,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봐봐, 요 n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랑 곱하면 n 붙고, 요것도 n-1d도 요거랑 이렇게 곱하면 n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n이 붙지. 네. 그래서 상수항이 없다고. n에 대한 이차식이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첫째 항, 이게 그럼 뭐의 첫째 항? 이 첫째 항은 요게 합의 첫째 항이야. 그러면 A1은 S1하고 똑같긴 하거든. 합을 해봐야 첫 번째 항은 합할 게 없으니까. 그죠? 네. 근데 이 SN은 이게 2면 2항까지 합을 다 해야 돼. 그렇죠. 네, 3이면 3항까지 합을 다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 합의 수열, 합으로 된 요걸 또 등차수열로 본다면, A는 뭐라고? A1은 A 플러스 B, N에다 1, 1이니까 AB가 되지. S1을 치면, 그지? 어? 그러면 네. A 플러스 B. 이 식이 나왔을 때 상수처럼 A 플러스 B가 되는데, 2를 넣으면 몇이요? 2를 넣으면 4A 플러스 뭐가 돼? EB. 4A 플러스, 뭐라고요? EB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고 공차가 2D가 나오면 요거랑 차이가 뭐라고? 이거는 1 넣었을 때는 A 더하기 B가 나오고 2 넣었을 때는 4A 더하기 2B 나오잖아. 2 넣으면, 그치? 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몇이냐? 이랑과 이랑의 차이는? A 플러스 2B인데 사이 A 플러스 2B면 첫째 항이 A 더하기 B고 1항은 2항은 S2는 이건데 S1은 이거고 S2는 이건데 근데 공차가 왜 2A가 되지?
공차는 도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치? 그렇죠. 어. 근데 B도 늘어나고 A도 늘어나네? 자, 상수항이 존재하면 제2항부터, 상수항은 뭐 첫째 항이지. 네. 요것도 상수항이 존재하니까 2항부터 2 넣었을 때 2-1부터 D가 발생하지. 그치? 1-1 넣으면 D가 0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공차가 D가,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A1하고 초항하고 S1은 똑같은데. 봐봐, 이렇게 똑같아. 어떤 거를 그렸을 때 A1부터 A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AN까지 한 거를 갖다가 SN이라고 해. SN. 근데 요 AN 앞에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수가 AN-1항이야. N보다 1 작은 수. 그럼 여기까지 합친 거는 SN-1이야.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 SN 전체에서 SN-1 앞에 걸 다 빼버리면 AN만 나와. 그래서 SN 전체에서 SN-1을 빼버리면 요 AN만 남아. 요 A1부터 AN-1까지 합친 게 SN-1이니까 요 SN 전체에서, 그죠? 이 전체에서 요 별표 친 만큼을 빼버리면 AN만 하나 꼴랑 남아. 그래서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빼주려면 항이 두 개 이상은 돼야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했고, 등차수열 했고. 자, 여기에서 등비수열은 그럼 뭐냐? 곱하거나 나누세요. 이건 더하거나 뺀, 비율이니까, 비율, 비례식. 더하거나 뺀 거, 더하거나 뺀 거. 그래서 이게 레이티오인가? 아, 비율 할 때, 그지? 영어 R로 시작하지? 네. 아, 그래서 R로 시작하는 거야, R. 이거는 차이, 디스턴스. 떨어지다, 뭐, 거리, 할, 그니까, 뒤로 쓰는 거고. 그래서 등비수열이다, 그래, 등비수열.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2가 있으면, 그 다음 뭐 돼? 1씩 곱하면 4.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8. 그러면 16. 이렇게 되지? 그렇죠. 어? 등차수열은 요 사이를 뭐라고? 더하거나 거꾸로 가면 빼주면 되지. 등비수열은 이거는 곱해주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 나눠주면 되지. 16에서 8 나누면 2 두 배. 8에서 다 나누면 두 배. 4에서 2 나누면 두 배. 그러니까 곱하는 거나 거꾸로 가서 나누는 거나 같은 거라. 그지? 그런데 이것도 뭐부터 뭐에다가 곱해요? 이게 초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지만 첫 번째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N-1이야 돼. 왜? 여기도 N-1이었잖아. 이해되세요? 응? 어떤 첫 번째 수가 안정해지면 두 배씩 곱했는데 뭐부터?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A가 있어야 되고, Rn-1승이 되는 이유는 R이 요 초항에는 2에는 없잖아. 그지? 1 넣어봐. 1-1은 0 되지. 그래서 A만 남잖아. 그러니까 2부터 해봐. 그럼 R이 한 개지. AR.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N-1이 초항이 있기 때문에, 초항은 빼고 해서 똑같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원리라고. 됐어요? 네. 자, 결국은 요게 앞에 항, N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지. 네. 이걸 양변을 AN으로 나눠봐. 그러면 AN분의 AN분의 뭐라고? AN분의 AN 플러스 1항을 하면 뭘로 나온다고? 이 앞에 항을 뒤항으로 나누면 R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8을 4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공비. 공비. 공비 2가 나오잖아. 16을 8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공비. 아, 이거를 이걸로 이건 나눴잖아. 왜? 공비는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2씩.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뭐 했다고? 빼줬잖아. 네. 아까. 그치? 그러니까 더하기. 이게 넘어가면 빼지는 것처럼 되잖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더하기 빼기고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는 거야 결국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써주면 요거나 요거나 아까 말했던 요거나 같은 거야. 이거는 뒤에 수에다 앞에 수를 빼줘라. 그러니까 한 항이 더 진정되려면 뒤를 더해라. 거꾸로 넘어가면 빼줘라. 요거는 뭐라고?
하랑이 더 넘어가려면 몇 배인지 알. 두 배면 2를 곱해줘라. 그럼 다음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수를 이걸로 나눠주면 알 나온다. 공비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요거는 5하고 3, 5, 3, 7 있을 때 이거 3하고 7 더해서 2로 나누면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걸 두 배 하면 양쪽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잖아. 등비 수열. 네. 그러면 뭐랑 이게 등비 중앙이라 그랬잖아. 아, 등차 중앙. 그지? 그럼 이것도 등비 중앙이에요. 그럼 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2하고 8, 16이지? 네. 그걸 어떻게 사면 돼? 루트 씌우면 4 나와. 16하고 4 곱하면 뭐가 돼? 16 곱하기 4 하면? 64. 그럼 64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되지?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곱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제곱을 빼주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돼, 이렇게. 네. 양변에 루트 씌우면 루트 AB는 G 해서 등비중앙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등차중앙과 등지중앙까지 배웠으면 나중에 조화중앙도 있는데 그거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이 뭔지 내가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요거랑 요거랑 그죠? 등차중앙과 등비중앙하고 나중에 조화수열이 있어. 조화수열 이 세 개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조화수열 이거는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 하면서 뭐 어쨌든 찍어놨거든. 에? 그런데 등원은 AB, AB가 똑같은 수면 이렇게 돼. 그럼 오, 어떨 때 똑같아요? 아, 등차가 1이면 되잖아. 네. 아, 등비가 1이면 되잖아. 그지? 어? 아니면 등차가 0이어야 되나? 0? 그죠? 등차가 0이면 33333 계속 쓰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죠? 등비가 1이면 33333 계속 쓰면 되잖아. 그럼 A와 B가 같을 수 있잖아. 네. 그럼 이거 다 됐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으면, 어? R이, 등비 수열이 공비가 R인데, 이거는 등차라고 그러고, 이건 공비. 그럼 공비. 예, 그죠? 어, 비율. 공통 비율이 R인데, R. 요거를 R이 1이면 A가 다 똑같죠? 네. 그러면 A가 N개예요, 그냥. 한게 1이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그죠? 이렇게 A는 1-1보다 똑같아. 1-R R-1 RN-1 왜 이게 두 개 하나 있을까? 왜 이게 두 개 하나 있을까? 1-R R-1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이거 쓴 것 같아? 짝수. 응? 짝수월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짝수월 수요? 아니요. 그러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은 아니면 그지? 네.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렇죠. 아,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쓴 것 같아? 이걸로? 네.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음수 안 나오지. 그렇죠. 이거는 1보다 작을 때, 그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등비 수열 합 공식이 이게 왜 나오는지는 유도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따로 찍어서 올려놓을게. 맞지? 네. 근데 외울 수는 있어. 1-1분의 A, 1-R의 N승. R-1분의 A, R의 N-1승. 똑같은 구조는, 그치? 그렇죠. 에? 그런데 아까는 다 등차 수열도 N-1 나오고 이것도 N-1 나왔는데 이건 왜 N-1 안 하고 그냥 N승이냐? 여기다 S1 넣어봐. A1, R에 1승. 1-1 약분되고 A만 남잖아. 그렇죠. 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SN을 칠 때, S1은 A1까지 해주려면, 그죠? 합을. 일반항은 A1에서 출발하는데, 합은 다 합쳐야 되잖아, 몇 항이든. 그래서, 여기다가 S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1-R, 1-R 똑같아서 약분돼서 A만 남지? 네. 그러니까 N-이 아니라 그냥 N이라고 초항까지 같이 해주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자 등차수열 합은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그랬지? 네. 왜? 아까 이렇게 곱해주니까 이렇게 이게 SN, 그치?
요것도 SN이잖아, 그지? 네. SN. 요거를 곱해, 이렇게 A 곱하고, 이거 곱하고. 그래서 나눠주면, 요게 A 아래 N승이 되지? 네. 그래서 A 아래 N승이고, 그죠? N승 지수가 없는 건 나머지 그냥 상수가 돼서, 이렇게 A 아래 N승 플러스 B꼴이 됐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요거 하나, 요거 정도 하나만, 이거 이제 유도하는 거나 한번 금방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전부 다 이 앞에 거는 쭉 그냥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된다는 거지. 자, 다음에, 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저 봐봐. 등차수열 합은 뭐가 됐어? 등차수열이 됐지. 네. 봤잖아, 그지? 등차수열.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은 뭐가 됐어? 등비수열이 되지. 합도. 이해됐어요? 네. 어? 등차씩 더했으니까, 더해줘봐야 등차가 되는 거고, 등비씩 곱해줬으니까, 그지? 더해놓으면 그것도 곱하기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게, A 아래 원래 n-1승이지? 네. 근데 플러스 b 붙는 것처럼 b 하나 붙은 거지? 네. 맞아?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에 똑같아. 이게 등비수열만 요거 일반한 공식 a 아래 n-1승 요거만 외우면 이걸 대문자로 바꿨을 뿐이야. 합으로 하면 a 아래 n승 마이너스 1을 대신해 뭐라고? b 합은 뭐라고? 초항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아, 이렇게 왜 s1 이렇게 놓지? 그러면 a 아래 1승이 지지. A 아래 1승. 플러스 B니까 이게 초항일 가능성이 크지?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보면, 자, 왜 그러면 막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뭐 전부 다 유도를 안 해주냐? 그럼 니네 헷갈려, 나중에. 전체를 한번 봐야 돼. 전체를. 자, 시그마야, 이거, 시그마, 시그마. 1항, 2항, 3항 해서 N항까지면 1항부터 N항까지. AK. 그럼 요 K하고, 애들 이렇게, 여기에 써있는 요것들 있지, 여기. 네.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 요거는 N은 요 N까지요, N항까지. 이 사이에 있는 거는 K요, K. AK. 이해됐어요? 이 K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1, 2, 3, 4, 5. K의 자리는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1부터 N까지를 통합해서 뭐라고 했다고? K라고 해줬다고. 어? 헷갈리지 않게 생각해야 돼. 뭐라고? 1부터 N까지를 전체를 K라고 하는 거야. 어떤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면, 이거를 전부 다 도해서 한꺼번에 쓰는 걸 이걸 뭐라 그래? SN이라고 그래. SN. 근데 SN으로 쓰면, S1으로 쓰면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합이 되잖아, 합. 이건 N항까지의 합이거든. 여기 N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만 나오지. 이거를 1, 2, 3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라 시그마를 하면 1항부터 N항까지 다 늘어놓을 수가 있다고. 이해되세요? 아, 왜 쓰는지 알겠어요? 네네. 응? 자,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이래서 N까지 AK, BK. 그럼 이건 뭐냐? AK. 아까 여기에 AN이라는 공식 있지? 네. AN. AN 대신에 K를 쓰면 여기다 1, 2, 3, 4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AN이라는 식이 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D 만약 이렇게 된다면 초항은 3이고, 그지? 네.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3부터 시작하는데 2씩 커지는 이런 곡선이 나오지. 그렇죠. 등차수열은. 네. 등비수열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2씩 커지니까 이렇게 2차함수 그래프가 나오지. 네. 이해되세요? 네네. 어? 이건 등차수열이고, 이건 등비수열인데, 아? 그런데 여기 보면 3 플러스 2D 이렇게 되면 여기 AK에다가 3 플러스 여긴 E, 아니 D가 2G, EN, EN-니까 E, D가 2고 EN 이렇게 쓰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EN 플러스 3이라고 써주는 거야, AK에다가. 또 다른 공식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근데 이렇게 따로 나눠도 되고 합쳐도
더하기 빼기 다 된다고. 자, 이거는 복부 동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알겠고, 여기 K는 1에서 N, 요것도 N, N도 맞아야 되고, 항이 1, 1도 출발도 맞아야 돼. 0, 1이면 조절을 해야 돼. 이게 A, N이면 여기 A, N이고, 여기다가 A, K면 뭐라고? 4. 그러면 이 K로서 쓰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2K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3 플러스 2K니까 이 K에다가 1, 2, 3, 4에서 뭐까지? N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요 AN하고 무슨 차이냐? 요 AN은 한 개, N항. 한 항만 알려줘. 요거 N항은. 이해됐어? 네. A 7 쓰면 3 플러스 2 곱하기 7 해서 딱 한 개만 알려줘. 근데 이 AK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단을 순차적으로 K 범위 정해진 데는 다 넣어줘야 돼. 1부터 N까지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는 거고, 1에서 7까지 그러면 1, 2, 3, 4, 5, 6, 7까지 넣은 다음에 다 줘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K로 대신 써주는 거야. 이렇게 K는 1부터 N인데 C, A, N 했어. 그럼 여기 상수잖아. 요 식에다가 두 배 한 거잖아, 통째로. 그러면 이 C 상수는 앞으로 가서 이렇게 C, A, N 될 수 있어. 그렇죠. 자, C가 있는데, 자, 1부터 N까지니까 C가 몇 개라고? N 개라고. 그래서 NC. 이해되세요? 네. NC하고 넥센하고 같은 거냐? 아니요. 다르지? 네.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 야구 별로 신경 안 쓸 때. NC가 넥센인데, NC. 그 다음에 이거 생각났어. 애들 가르칠 때마다. NC, C가 N개라고, N개. 네. 그러니까 AN 할 때는 뭐라고? 한 개항, 한 개의 일반항을 나타내준 거. 이거는 뭐라고? AK 하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네. 여기 K, 시그마 밑에 있는 요거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라는 얘기야. 아, K는 1부터 몇까지다 하고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K 왜 쓰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애가 시그마 2n 플러스 3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하면서? k는 1부터 n까지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n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건 두 배 아닌가 하니까 앞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2 시그마 k 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떨어뜨려서 쓰면 되지. 네. 시그마 3. 그지? 맞죠? 그렇죠. 그러면 K는 1에서 N까지. N까지. 너는 K는 1에서 뭐까지? N까지.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이 K만 계산하면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산했더니 이건 3N이 됐고, N이 3개니까, 이거 C니까 상수. 상수. 3이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2 곱하기 시그마나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더하면 돼. 그 시그마를 계산했더니 1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로 주면 이거야. 초항은 1. 이거 총 전부 몇 개야? N개지. 네. 초항은 뭐야? 1이지. 네. 마랑은 뭐야? N이지. 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렇죠. 아? 아까 여기 동차수열 여기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K라는 것을 이렇게 외워. 2분의 N, N 플러스 1 하고 외워 애들이. 그 다음에 이걸 외워. K3승은 1의 3승, 2의 3승에서 N의 3승까지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돼. 요거랑 똑같아, 요거. 근데 이게 제곱이 돼. 그래서 애들이 요거하고 요거는 순식간에 잘 해오는데 요거만 헷갈려해. 쌤, 그러면, 아, K는 넣었고요. K3승 외웠는데 K제곱이 뭐더라요? 이렇게 물어봐,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랑 똑같네, 그지? n, n 플러스 1. 그지? 네. 하나 뭐 있어? 네. 3이잖아, 2, 3, 6. 네. 그 다음 뭐 곱해야 돼? n 빨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6분의 뭐라고?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세 번 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쌤 요렇게 만드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근데 증명해줘도 애들 안 써. 그냥 외우고 요것만 외우고 써.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아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애들 근데 왜 이렇게 한대요?
자, 일반항을 구하는 건 이제 끝났고, 일반항의 식을 알고 있거든. 3 플러스 뭐라고? 3 플러스 2n으로 알고 있거든. 그지? 네. 3 플러스 2n으로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ak로 바꿔. ak로 바꾸면, n 대신 k 됐으니까 3 플러스 2k가 되지. 요거를 다 집어넣으면, 요거는 하락만인데, 네. 이 위에 거는 뭐라고? 1부터 n까지 전부 다 단위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그마잖아. 네네. 그래서 시그마로 하면 쫙 나열할 수 있잖아. 네. 나열해서 결과로 계산한 값이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x, x제곱, x3승만 하면 웬만한 함수 방정식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야. 아. 어우. 되게 훌륭하지? 네. 자,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더하는 거 빼는 거, 이렇게 빼는 거를 하면 한 개의 차이지. 네. 이게 망원경처럼 멀리 봐봐야 딱 똑같다. 이거 2하고 1인데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2지. 플러스지. 네. 그럼 이거 없어지지 않냐? 이건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니까. 네.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돼. 그럼 뭐 없어야 되냐? 이게 앞에 거하고 두 개가 없어졌지. 그다음 뭐 없어야 되겠냐? 이 A1은 있겠냐? 이거랑 이거랑 없었잖아. 그 다음 뭐 없어야 돼? 이 3은 있겠냐? 하나만 더 써줘야 돼. 그래서 보통 3개 정도로 써야 돼. 이게 2, 1, 3, 2, 그 다음 뭐겠냐? A선 마이너스. 여긴 1 넣었지. 네. 그 다음 2 넣었지. 이거는. 네. 3 넣으면 A4 마이너스 A4 또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없어져야 돼? 이놈하고 이놈 없어져야지. 네. 그럼 여기 다 없어졌지.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놈하고 뭐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요게 2 갈라진 거 없어졌지. 네. 그럼 사이로 떼어서 이거랑 A4 없어졌어. 그럼 뒤에 거 갈라진 거 없어졌지. 네. 그러면 요 앞에 거랑 갈라져서 뭐 없어져야 돼? 이거 없어져야지. 네. 그럼 요게 남는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없애는 것도 연습해야 돼. 아니면 다 쓰든지 여러 개. 한 개만 더 쓰면 돼. 요거 하나, 둘, 세 개 쓰는 것처럼 요거 전에 쓰고 쓰면 뭐야? an-1이고 요거는 an 쓰면 되지? 네. 그래서 지워나가야 된다고. 지워서 남기면 이렇게 돼. 단성에 딱 남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걸 뭐라 그래? 급수라고 그래. 급수. 숫자를 다 더한다. 무한 등비 급수 이런 것처럼. 어? 그럼 이거 수열을 왜 배워? 나중에 미분 배워야 되면 연결돼. 그래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망원급수, 이렇게 좀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네. 망원, 소실할 망, 없어진나 보다. 멀리 보면, 사라지는. 망원경이 아니라. 분수식은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본 적 있어?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응? 6분의 1. 6분의 1은 뭐라고? 3 빼기 2를 해? 아? 네. 뒤에가 3이잖아. 3 빼기 2분의 1 하고, 몇 분의 몇 하고, 2분의 1에다가 몇 빼면 돼? 3분의 1 빼면 돼? 네. 그럼 6분의 1 나와? 네. 아? 요 식을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잘라서, 어떤 곱해져 있는 인수의 식을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1항, 2항, 3항 쓰면 이것처럼 사라져, 중간이. 네. 그래서 제일 앞과 제일 뒤가 나와. 알았어요? 무리수가 나오면, 유리화를 하게 되면, 탁탁탁탁 사라질 모양새가 보여. 네. 로그 식의 경우에는, 로그는 빼면, 곱이야. 차로 바꾸거나 차로 바꾸거나 곱으로 바꾸면 차이나 곱으로 바꾸면 중간에 항들이 샥샥샥 사라지는데 이것도 문제 봐야지. 자, 그것도 됐고 군수열은 뭐야?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이렇게 수열이. 자, 해볼까?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2, 4, 6. 그 다음에 3, 3. 아휴. 3, 6, 9. 자, 뭐야, 그 다음에는? 다음 뭐요?
4 맞아 4. 왜? 첫 번째 거를 생각해봐. 1, 2, 3, 4야.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8. 어 왜? 다 자기 숫자 더하는 거니까. 오 맞아 4, 8, 12.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군수열이야. 군수열. 군, 군집, 무리의 수열. 묶음으로 묶어서 군으로 나누어 그 안에 있는 규칙성을 찾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수열의 규칙을 파악하는데 각 군수열의 항의 개수를 파악해서 어떤 거는 군수열이 이거는 한 개, 이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네 개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 네. 근데 규칙성만 등차수열, 등비수열밖에 안 돼. 결국은 결국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이야. 가장 어려운 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해놓은 거야. 이거를 뭐라고? 역급수라 그래. 역집합은 뭐라 그래? 역집합 들어봤어? 역집합? 응?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역집합. 역집합. 이해됐지? 네.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역급수는 뭐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거. 우리가 배운 게 뭐밖에 없어? 등차수열, 등비수열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곱하는 걸 역급수라고 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급수에 즉 급수 S에다가 이거는 두 곱해놓은 거니까 S로 쓴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 등비수열만 살 그렇죠. 등비수열 있죠. 등비수열의 공비 R을 양변에 곱해서 양변에 곱해서 변변을 서로 빼서 S-RS의 꼴로 만들어서 합을 구한다. 이렇게 되지. 네.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하고. 자, 지금 간단하게 오늘 스크랩만 해주는 거야. 왜 배우는지. 일단 왜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뭔지, 그지? 그렇죠. 등차수열은 뭐라고? 이렇게 꼭 뭐가 있어야 돼? 초항이 있어야 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여기 출발점. 등비수열도 뭐가 있어야 돼? 초항이 있어야 돼. 초항. 왜? 자가, 이거 봐봐. 이 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다르잖아. 그지? 네. 출발점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A1이든 S1이든 초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등차수열은 도하기도 되고 빼기도 된다는 거고, 네. 등비수열은 뭐라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는 것이고, 그치? 네. 등차수열의 합도 뭐가 된다고? 등차수열이 된다고. 근데 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곱해갖고 그냥 쓰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절로.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우면 될 거고 신경 안 쓰고. 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등비수열도 뭐라고? 합이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치? 합이. 그럼 이 등비수열 공식을 외우면 요거를 계산하면 나중에 이렇게 AR에 N 플러스 B가 된다고. 왜? AR에 N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AN의 제곱 플러스 BN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AR에 N승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차수가. 요거는 뭐라고? AN의 2승이고 2차식일 뿐이고 이거는 뭐라고? N차식이고. 달라요? 자, 그런 다음에 시그마 기호 왜 배우는데, 시그마 배우에서 뭐 헷갈리지 말라고? 이 N하고 K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이 K라고 이렇게 써있으면 뭐라고? 모든 거 다. 그거를 다 도하면 총합은 이렇게 N으로 나온다고. 자, 이건 총합 SN이고. 맞아요? 네네. 요거는 뭐라고? AN은 일반항 한항이고. 네.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AK는. 그거를 다 계산해서, 이게 한항은 이거거든? 다 계산한 값은 이거라고. N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개의 항 말고 전체의 항을 도한 거를 K를 이용해서, 한 개의 항, 아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도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K, 1에서 N까지 K, 그죠? X. 아니면 x제곱, x3승하면 웬만한 건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먼저 가르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만 하나 알면 돼. 이거는 1, 3승이고 이거는 2승이고 이거는 1승이면 상수항 알아야지. 네. 그럼 c 여기 있잖아, c. nc. nc. c가 n개 하면 그냥 상수항 나오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고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2K 3승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뭐 방정식 쓰는 거야. 2x 3승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써놓지. 네. 그러면 상관없어 다. 이거 시그마 넣고 시그마 끊어놓고 시그에서 k 3승 여기서 이거 끌어오고 k 제곱은 이거 끌어오고 요거 x는 k는 요거 끌어오고 요 7은 요거 끌어오고 상수. 네. 그지? 근데 뭐 아 2k래 그럼 2 앞으로 넘어가면 되지. 2 네. 끌어온 거에다가 2배 하면 되고 그지? k제곱에다 4배 하면 되고 k에다가 뭐라고 5배 하면 되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계산할 수 있지? 네. 그래서 뭐 이거밖에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해됐어? 네. 그때 써있는 이거는 뭐라고? 결국은 2의 n3승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5m 마이너스 7 이거 k 대신에 전부 다 그지? 어? n으로 하는 거지 그지? 네.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일반항. 왜? 이거는 그러면 등차수열은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이겠지. 그렇죠. 왜? 등차수열은 2차 이상은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시그마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든 다 계산할 수 있지?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한 거 기본적으로 배우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나온다고 이거. 문제 3번만 풀어보면 이게 이해가 쉽게 돼. 네. 군수열도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군수열이 나와. 몇 급수도 하나만 딱 풀어보면 아 이렇게 한다고 깔쌈하게 끝나.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 자체는 많지 않거든. 네. 근데 그거를 문제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고 계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 지금 기초성화 안 나는 왜 이렇게 한 번만 1 집어넣으면 S1은 A 플러스 B 맞지? 네. 2 집어넣으면 S2는 A의 4N 플러스 2B 됐지? 3 네. 집어넣으면 S3은 3, 4, 9N 플러스 3B지? 네. 9A 플러스 3B지? 네. 그럼 이거는 A, B, C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2번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등차수열의 합은 첫 항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이건 맞죠? 이건 됐지? 네. 두 번째에다가 두 번째 항이 뭐라고? 4A 플러스 2B지? 그렇죠. 근데 이 차이가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오냐? 2A 안 나오는데 그지? 네. 이거는 물어봐 찾아봐야겠다 나도. 오늘 여기까지 꼬인다.